지금 현재 서울 무역센터에서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을 알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를 포함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최신 기술을 뽐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명호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삼성동 코엑스 B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과 기술력을 알수 있는 전시회인 에너지 플러스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 3회째로 오늘부터 주말인 29일까지 열리는데요. 미래 에너지 산업의 3대 핵심인 스마트 그리드와 2차 전지, 전기 발전 기자재 등 최신 제품과 기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27개국 71개 기업을 포함해 총 554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해 총 1,500여 종의 제품과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등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기업 중에선 LS산전과 한국전력공사 등 50개 기업에서 120여 개 제품을 전시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인 지능형 전력, 즉 스마트 그리드의 비전 등을 제시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 구성된 한국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에서는 현재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집중 추진되고 있는 가정용 스마트 계량기와 지능형 전력 관제 시스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삼성 SDI와 LG 화학 등 글로벌 배터리 선도 업체들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을 전시하고요. 효성과 현대 일렉트릭 등 254개 기업에선 발전과 송배전, 변전 설비와 기자재 제품 등을 전시합니다. 이 밖에 BMW와 르노삼성, 테슬라 등 자동차 업체들도 참가해 최근 출시된 전기차와 스마트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술력을 자랑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선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 상담회도 개최되고 미래 먹거리 창출 방향 등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플러스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